안녕하세요. 이대열리온 전문가 정종태입니다. 전일 미 증시는 5월 FOMC 금리 인상을 50bp 이상 한다는 분위기와 무드가 만들어지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3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2.2%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그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00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는 930포인트를 깨면서 심리적인 좀 지지선들을 많이 좀 무너뜨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거, 금리 인상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수순이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선별적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선별적으로 실적이 그리고 펀더멘탈이 튼튼한 기업들만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하시는 기업에 있어서만큼은 실적이라든가 앞으로의 그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어떤 미래 컨센서스를 꼭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시장이 흔들려도 굳건한 투자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학주에 대한 스터디를 좀 더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네, 노란톡 채널에서 신대가 검색 후 친구 추가 또는 샵 3772로 신대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신대가 홈페이지에서 또 온라인 무료 강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보고서 제출이 됐고요. 이제 곧 1분기 또 실적 발표, 오늘부터 이제 대기업들이 다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요. 그 가운데서도 좀 선별적으로 접근한 기업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꼭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실적이 턴 어라운드하는 기업들, 시그네틱스나 CJ프레시웨이, 그리고 지난번 강의 때 좀 시간이 촉박해서 제대로 설명 못 드렸던 나무가도 이 실적 턴 어라운드하는 기업에 포함돼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리뷰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실적이 돌아서는 기업들을 어떻게 좀 투자하는지, 그중에서도 소학주지만 이제 작지만 확실한 기업들 좀 소개를 3개 기업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이 나무가 기업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결국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제 아이폰 SE3와 그리고 삼성전자의 A시리즈 보급형 어떤 스마트폰의 대전이 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이제 포인트를 잡았던 부분은 플래그십 모델보다는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는 중저가 스마트폰에 좀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 가운데서 이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스펙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카메라가 이제 탑재되는 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뭐 기존에 한 개, 두 개만 탑재가 됐더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이 많이 소비자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당연히 뭐 쿼드로플, 뭐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기 때문에 기존에 카메라를 한 개만 공급하던 공급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큐, 수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과 매출이 커질 거라는 게 첫 번째 좀 투자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찍는 과정에서 손 떨림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OIS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광학 손 떨림 방지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능도 없었지만 눈높이가 높아진 과정에서 당연히 중저가 폰에도 이런 기능들이 좀 탑재가 된다는 부분. 결국에는 없었던 기능은 또 추가되게 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중저가 스마트폰에서도 고사양이 필요한 앱을 실행할 때 좋은 그 지난주에 강의 드렸던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CPU라고 할 수 있는 AP를 얘기 드렸는데요. 결국 중저가 AP가 아니라 나름의 이제 고사양 AP를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를 좀 투자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고화질을 좀 수용하기 위해서는 뭐 AP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OIS, 그리고 카메라 수량이 늘어간다는 게 나무가를 제가 바라보는 투자 포인트 중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가 좀 연간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은 2020년에 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600억 원에서 매출액이 5,100억 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21년에는 상대적으로 성장폭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업을 바라보는 포인트는 결국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매출액은 성장은 했지만 수익성이 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3억, 순이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9억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실적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은 233억, 순이익은 219억이었습니다. 이 연평균 성장률 얘기를 드려봤을 때 이 회사는 지금 81%씩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익 같은 경우는 83%씩 성장을 했고요. 특히 영업이익률 보시게 되면 53%나 성장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출액은 20%가 채 되지 않는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줬지만 이 회사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 네, 나무가의 좀 분기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의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재작년, 네, 2020년에 분기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52억, 그리고 3분기 때는 마이너스 20억. 좀 뭔가 적자가 축소되는 분위기처럼 보여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20년 4분기 때는 또 마이너스 50억 적자 시현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20년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았고요. 그리고 20년 때는 스마트폰 시장이 아마 역성장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여파도 분명 산업적인 특성의 영향을 좀 받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21년 분기 실적은 어떻게 좀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분기 때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액은 1,681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은 78억까지 이뤄냈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 때 소폭 역성장은 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3분기 때는 전통적으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두 개의 기업이 있죠. 예, 삼성전자랑 아이폰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3분기 때 그리고 4분기 때 다시 한번 좀 호실적을 보여준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만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50%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는 700% 성장했고요. 그리고 4분기 때는 무려 1000% 가까운 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분기 실적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적자 아니면 좋지 못한 실적을 냈던 기업이 작년에는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이 회사는 실적이 21년에 굉장히 턴 어라운드 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좀 재무의 안정성 지표인 부채 비율과 좀 유보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2017년, 19년, 20년까지 계속적으로 300%대가 넘는 부채 비율을 이뤄냈습니다. 아마 이 밑에 보시면 이 공장을 가동시키를 체크하게 되면 아마 20년 이때 만들어진 이 MP3 공장, 이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유보율도 보시게 되면 2019년에 2,178%였는데 많이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도 조달은 했지만 이제 차입을 해서 은행에서 돈 빌려와서 또 공장을 지은 걸로 좀 추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1년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실적을 이뤄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부채 비율 많이 줄어냈고요. 거의 뭐 70%, 80% 정도 줄어냈습니다. 그리고 유보율은 좀 낮아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21년 분위기가 22년, 23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 회사의 재무 건전성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나무가 미상한 신주유수권 부사채 현황이 있어서 좀 간단히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때 얘기 드린 것처럼 EPS는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유상증자나 신주유수권 부사채, 그리고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주식수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근데 그거는 뭐 전반적으로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행사 가능 주식한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숫자는 약 240만 주가 됩니다. 근데 아마 이 4분기 때 작년에 이 회사는 순이익이 적자가 났었습니다. 좀 이 내용만 먼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2021년 4분기 때 순이익이 마이너스 59억이 났습니다. 근데 아마 이 부분이
이 신중인수금 부사채가 이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파생상품 파생상품 옵션에 대한 어떤 손실로 잡히기 때문에 순이익이 마이너스 잡힌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신중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한 시점에서만큼은 주식수가 기존에 발행됐던 수 대비해서는 13.46% 정도 된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간단히 기업들을 보실 때는 반드시 이 사업보고서 내용에 들어가셔서 꼭 이 미상한 사채들이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라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분기 EPS를 좀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마 순이익 추이와 굉장히 좀 비슷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128%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때는 흑자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3분기 때도 흑자 전환을 이뤄냈고요. 4분기 때는 적자 폭이 확대된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아까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인해서 파생상품 손실로 잡았기 때문에 적자가 확대된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상 현금이 유출입이 됐던 이벤트가 아니라 회계적인 이벤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어떤 순이익 적자는 우려할 이벤트가 아니다라고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무가 연간 EPS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EPS는 1,166원이었고요. 2020년에는 마이너스 574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1년에 실적이 턴 어라운드 하면서 흑자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막대 브리프 보시는 것처럼 20년에는 적자, 그리고 21년에는 흑자 전환을 그동안에 없었던 실적을 보여줬다라는 게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무가 좀 제품군별로 매출의 좀 비중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고화소 카메라에 대한 그런 수요가 중저가 폰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의 그 제품군별 매출 추이를 봤을 때는 플래그십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이 고화소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분기별로 계속 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저가 스마트폰에 들어간 어떤 카메라의 탑재 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회사는 여기 막대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대한 비중이 확대가 됐고요. 그동안 나름 선방했던 플래그십 모델은 좀 전체적인 매출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줄어졌지만 결국 이 플래그십과 고화소 쪽에 대한 멀티플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면서 회사는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게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1%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4%를 넘어갔고 지금은 이제 그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나무가 그러면서 지난번 얘기 드렸던 게 삼성전자 쪽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차세대 로봇 천성기 총소기인 비스포크 제트봇 AI에 탑재된 3D 카메라를 양산 진행 중에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같은 기업은 로봇용 3D 센싱 이 TOF 모듈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좀 카메라 쪽에선 나름 입지가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로 통해서 그날 좀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 회사는 지금 이 중저가 폰에 카메라 대수가 많이 들어가면서 수익성이 좋아졌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미래 성장성, 이 카메라라는 거는 자율주행과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이 로봇, AI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수요, 그리고 기술력이 결국 곧 미래 성장성을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더 좀 기사를 좀 가져 발췌를 해왔는데요. 보시면 이 3D 센싱 카메라 모듈이 어떤 거라면요. 대상과의, 그러니까 물체와에 대한 거리를 판별하는 부품이고요. 정밀 센서로서 로봇의 눈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국에는 고부가 가치의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투자를 하면서 기업을 바라볼 때 고부가 가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더 많은 수익성을 거둘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익스포즈가 높은 기업들은 당연히 매출액 성장이 상대적으로 수익성보다 덜하고 하더라도 매출액 성장성을 뛰어넘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성장성으로 인해서 회사는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3D 센싱 모듈 개발 기업인 이제 시그북과도 좀 사업 협력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인트는 선발 주자로 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예상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뉴스가 3월 28일 날 나왔습니다. 그 전에 좀 주가 추이를 보게 된다면 약간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들이 좀 그려지고 있고요. 좀 저점을 계속적으로 낮추는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은 파는 게 아니라 항상 저가 기회가 왔을 때 사서 모아간다라는 전략이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한 번에 그 기업을 다 사는 게 아니라요. 주가가 조금씩 밀릴 때마다 모아갔었다고 한다면 평단은 어느 정도 여기 중심값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재료와 테마가 엮이면서 시세가 한번 분출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주가가 하방으로 많이 밀릴 때마다 멘탈적으로 심리적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금 비중을 챙기면서 좋은 종목은 계속적으로 쌓아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을 했을 때 어떤 이런 이슈와 테마가 엮인다면 주가는 세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또 올라갔던 기업 중 하나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이 PI 첨단 소재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일진그룹이 거기에 참여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원전주 쪽에서는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 유일하게 일진전기라고 좀 보여줬던 걸로 제가 판단을 했는데 오늘 장 초반에 들어도 2%, 3%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오늘 20% 넘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회사의 주가 목표 주가는 펀드멘탈을 믿고 꾸준히 가자. 그러면서 주가가 쌀 때 계속적으로 잘 모아가자라는 게 이 소학주의 투자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두 번째 기업으로는 이제 CJ 프레시웨이라는 기업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파랗게 좀 음영 처리를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처음 시작된 해인데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5억이었고요.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순이익은 마이너스 42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액도 2019년 대비해서 무려 6천억 가까이가 증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2021년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매출액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매출액은 2020년 대비해서도 2021년에는 약 1,600억 원에서 1,700억 원 정도 줄어들었고요. 하지만 수익성이 2019년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에 대한 실적 퍼포먼스를 냈습니다. 순이익은 더할 나위 없이 훨씬 더 좋아졌고요. 3배 가까이 넘는 순이익 성장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CJ 프레시웨어라는 기업은 돈 안 되는 사업들을 디마케팅하면서 줄였고요. 돈 되는 쪽에 좀 주력을 해서 수익성을 많이 높아졌다라는 게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회사는 사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매출액도 많이 커지고. 하지만 순이익이 굉장히 못 벌었던 기업입니다. 결국에는 21년 순이익을 봤을 때 이 기업은 더 적은 매출액 구간 안에서도 더 좋은 순이익 퍼포먼스를 냈다라는 거. 결국 이 회사가 저희가 투자할 주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19년과 2021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6% 역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요. 순이익이 무려 288% 정도 성장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 기업을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좀 트래킹을 해왔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작년 제가 최초에 이 회사의 미래 예상 컨센서스를 확인해 봤을 때는 매출액은 2조 5천억 정도, 그리고 2023년에는 매출액은 2조 7천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컨센서스를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2년에는 이 수치보다 더 많이 줄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202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500억 정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는 이 중간의 칸이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액은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은 더 높아졌다. 기업의 가치를 볼 때 제가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더 중요한 지표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상황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지금의 핵심은 매출액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돈을 더 잘 버는 기업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 이 회사는 돈을 더 적게 벌더라도 수익성은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게 CJ 프레시웨어의 투자 포인트고요. 영업이익도 더 좋아졌고요. 순이익도 더 좋아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전 그 예상 컨센서스보다 더 좋아졌다는 건 결국 이 회사는 올해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주가 추이를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1월과 2월에는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금리 인상도 계속 있었고요. 그러면서 뭐 3월 달에 이제 미 FOMC에서 0.25% 금리를 올리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다시 한번 돌아서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었지만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CJ 프레시에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기반한 거는 결국 실적이라고밖에 저는 얘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의 포인트는 결국 수익성에 대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을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 1.9% 정도 됐습니다. 2021년에는 2.44% 정도 됐고요. 근데 이게 수치적으로는 단순히 영업이익률이 0.5% 정도 증가를 한 겁니다. 하지만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무려 28%나 성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22년과 23년 또 예상 영업이익률 추정을 해본다면 2022년에는 2021년보다 37%, 그리고 2023년에는 2022년보다 9% 정도 성장을 해서 그동안에 단 한 번도 2%가 넘지도 못했던 영업이익률이 21년에 처음으로 2%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리고 내년까지도 3%대 이상을 유지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CJ프레시의 투자 포인트의 핵심은 수익성입니다. 매출액이라는 외형이 줄어들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실적,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둬서 이 기업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여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한 데이터를 보더라도 대부분 흑자 전환이라는 데이터가 많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제가 연간 실적, 분기 실적, 영업이익률 놓고 봤을 때 이 기업은 계속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걸로 모든 걸 다 대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순이익이 다 적자였습니다. 단 한 번도 순이익이 흑자였던 구간이 없었고요. 영업이익을 놓고 보더라도 2020년 1분기, 2분기 때는 적자였고요. 2분기, 3분기 때 흑자를 일부 돌아섰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찾아보자면 결국은 뭐 리오프닝 이슈가 나오기는 했었지만 결국엔 다시 뭐 델타 바이러스라든가 오미크론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좀 외식도 좀 기피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위기는 사실 작년 1분기까지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을 좀 보시게 되면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은 31억이었습니다. 근데 2분기부터는 15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보여주었고요. 2분기 때는 191억, 조금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165억에서 170억 정도. 그게 작년 3, 4분기, 4, 4분기에 이 회사의 영업이익 수치입니다. 순이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였습니다. 사실 작년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적자인 기업이었고요. 하지만 2분기부터 돈을 잘 벌기도 했고 그 분위기가 3분기까지 이어졌습니다. 4분기에는 좀 아쉽긴 했지만 결국에는 돈은 더 많이 벌었습니다. 매출액은. 하지만 이제 기업들은 대부분 4분기 때 뭐 성과급이라든가 비용들을 많이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매출액이 성장하면서 영업이익은 좋았고요. 그렇지만 좀 순이익은 많이 좀 밀렸다. 근데 크게 뭐 실적을 훼손하거나 우려할 만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 이 회사는 작년 1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1%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지금 3%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분위기들이 올해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외형 성장이라는 단어보다는 수익성에 더 집중된 뭔가 회사가 그쪽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저희는 좀 실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 안정성 지표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무 안정성 지표를 총 3개를 보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그리고 유보율, 그리고 유동 비율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코로나 터지기 전 2019년부터 많이 안 좋아졌고요. 아마 이 회사가 돈 안 되는 사업들을 여러 개 문어발식을 좀 확장을 하면서 수익성이 많이 안 좋아졌던 부분이 있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그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졌고요. 다만 2021년에는 부채 비율이 약 한 40% 정도 줄어들었다는 건 상당히 좀 고무적일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부채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건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포인트. 결국에는 회사가 지금 현금성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채 비율은 2020년에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뭐 부채 비율은 21년에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 유보율은 유보율도 또 같이 좀 늘어났습니다. 결국에는 부채 비율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회사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유보율도 높아졌다는 건 이 회사가 굉장히 좀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 100% 정도 수준이 유지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이 회사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수익성 회복성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무난한 수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유동 비율은 약 82.6% 정도였습니다. 좀 더 섬세하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2019년 피크치를 찍고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1년에 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유보율 같은 경우는 1,400%에서 1,500%까지 적책이었지만 많이 21년에 늘어났습니다. 유동 비율은 회사 수익성 대비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이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미상환 전환사채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독특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환사채의 만기일이 발행일로부터 약 30년 정도 됐었고요. 거의 영구채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이 전환권 행사 가능일이었죠. 여기 보시면 2019년 5월 9일부터 전환가액인 43,660원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식으로 전환된 비율이 없고요. 그래도 이 회사 주식 총수 대비해서 비율이 5% 정도밖에 되지 않다라는 건 나름 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의 주가가 최고점으로는 4만 1,000원까지 좀 올라간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좀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림들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한번 좀 전고점을 경신하는 흐름도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상환 전환 자체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기 EPS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회사의 순이익은 2020년에 계속적으로 적자였습니다. 네. 1분기 때는 마이너스 1,641원, 그리고 마이너스 200원, 그리고 마이너스 314원, 그리고 마이너스 1,152원이었고요. 작년 3분기 때 굉장히 좋은 EPS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순이익이 안 좋아서 마이너스 631원이었고요. 그래도 2분기부터 실적이 많이 호전이 되면서 3분기 때 굉장히 좋은 수치를 좀 보여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때는 약 408원 정도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증감 추이를 보자면 1분기 때는 적자 축소를 했고요. 2분기 때는 흑자 전환, 3분기 때도 흑자 전환, 그리고 4분기 때도 흑자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네, 누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에는 EPS 누적으로 3,307원이었습니다. 거의 뭐 적자였고요. 2021년에는 2,245원으로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나무가와 같이 2020년에는 적자였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완벽하게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 흑자 전환 또한 이전의 수치거나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전에 대한 수치가 없을 정도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게 실적 턴어라운드 기법 투자하는 기업들의 좀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J 프레시오의 또 연간 EPS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연간 EPS가 적자였습니다. 2016년에는 마이너스 393원이었고요. 2017년에는 마이너스 129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잠깐 반짝 좋은 실적을 내기도 했지만 결국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적자, 그리고 2019년 또한 성장을 못하면서 역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순이익만 놓고 봤을 때 근래의 최근 5, 6년 동안 가장 좋은 EPS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여기 빨간색
지금 막대 그래프가 2021년에 EPS고요. 2022년과 2023년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막대 그래프 보면 눈에 또 한 번에 들어오긴 하시겠지만 적자거나 아니면 흑자를 냈다가 다시 한번 밀리거나 2020년에는 큰 폭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울기가 성장기인데 성장률인데요. 결국에는 작년을 기초로 올해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좀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외식 산업 경기 지수를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식 업체들한테 이제 식자재들을 공급하기 때문에 푸드 서비스를 또 공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60% 미만을 하회할 때가 두 번이 있었고요. 그리고 65포인트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부터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65%를 넘는 퍼센티지를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80을 넘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요거를 왜 얘기 드리냐면 이 회사의 어떤 이 외식 산업 경기 지수 이 지수와 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올해 1분기 이 80이라는 숫자를 좀 기억해 보시면서 CJ 프레시를 좀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 영업이익률과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외식 CPI의 상관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 사상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때는 우리나라도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맞춰서 자가격리라던가 그리고 어디를 나갔다 오면은 그 격리 기간이 굉장히 많이 길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외식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외식 CPI 지수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가운데서 2021년에는 그래도 나름 좋은 어떤 지수를 보여줬습니다. 이 상관관계가 72%가 된다는 건 굉장히 좀 높은 지수고요. 이 CPI 지수와 CJ 프레시웨이 상관관계가 100%라고 했을 때는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되지만 72% 또한 굉장히 좀 높은 수치라고 보여지고 있고 결국에는 이 식자재 업체들이 뭐 현대그린푸드, 뭐 신세계푸드 상장된 기업들을 좀 추이를 본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요 업종 동향 지표를 꼭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CJ 프레시의 식자재 유통 분기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식, 급식, 유통 전반적으로 작년 이제 4분기만 놓고 봤을 때 18%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식급식 유통도 성장을 했고요. 이 프레시온 쪽은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상품 도매 및 원료 쪽은 오히려 역성장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돈 안 되는 사업 부분에 디마케팅을 했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비중을 줄이고 철수를 함으로써 어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가지고 수익성을 회복했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이 식자재 유통 부분 약 2%에서 3%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다른 사업 부분인 푸드 서비스입니다. 아무래도 기업체 같은 경우는 구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있던 식자재들을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푸드 서비스 부분이라고 얘기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산업체라던가 오피스, 레저, 컨텐션 부분에 대한 성장이 있었고요. 이 컨텐션 부분을 좀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스포츠를 좀 따져보자면 골프가 굉장히 좀 광풍이었습니다. 뭐 골린이라는 단어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굉장한 주변 사람들도 많이 좀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골프장한테 이제 외식, 이제 케이터링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성장을 이뤄낸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병원과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부터는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이제 환자들이 많이 속출하기 때문에 뭐 당분간도 좀 힘들 구간일 거라고 생각은 들고 있지만 학교도 이제 슬슬 다시 이제 뭐 원격 화상 수업이 아니라 학교를 직접 가서 오프라인 수업을 듣기 때문에 좀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신 좀 전 카테고리 부분에서 성장 또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이 푸드 서비스 쪽 특징이고요. 아까 이제 식자재 쪽은 2%에서 3%대의 영업이익률이었습니다. 근데 푸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약 6%대로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더 좋은 사업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CJ 프레시웨이 또 다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식자재 유통업체들은 사실 영세한 중소업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먹을 거와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라던가 투명한 원자재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기업들이 시장을 진출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흡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어떤 식자재 업체들의 기본적으로 성장 스토리는 대기업 위주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기 그룹사들한테 구내식당에 대한 식자재, 푸드 서비스를 공급을 하면서 돈을 벌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뭐 일감 몰아주기 쪽으로 좀 엮이다 보니까 공정거래법 이슈가 생기게 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좀 보게 됐고요. 제가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계열사 중에 이 수의계약 매출 비중이 가장 적은 회사가 CJ 프레시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상대적으로 다른 대기업 계열사의 구내식당의 푸드 서비스를 가져올 수 있는 업사이드와 룸이 더 많다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의계약 비중도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얘기 드렸던 이 곧 리오프닝이 되고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 CJ 프레시웨이의 또 다른 투자 포인트 찾아보자면 바로 이 부분도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J 프레시 일봉 차트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 1, 2월 참 주식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 시기였습니다. 뭐 금리 인상 우려도 있었고요. 이미 좀 장기화되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전쟁 리스크도 있어서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수흐름은 하락세였지만 이 기업의 주가 추이를 보면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조만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시장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1, 2월 달에 이제 시장이 밀리면서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는 공포감과 위기감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실적과 펀드멘탈이 전혀 변함없는 기업들을 좋은 투자를 했다면 CJ 프레시와 같은 좋은 흐름을 보였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서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꼭 찾아서 투자를 하셔야만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멘탈과 심리적으로 부담도 덜하고 좋은 투자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시그네틱스라는 회사입니다. 시그네틱스라는 회사는 CJ 프레시랑 더 심하게 적자가 3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이익 기준으로는 이 적자 폭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숫자를 보게 되면 2019년에 순이익이 마이너스 220억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그 적자 폭을 더 키워서 마이너스 373억까지 확대가 됐고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좀 성장성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 2017년과 2021년 좀 실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매출액 성장을 많이 못했습니다. 2021년 매출액은 2017년 대비해서 20% 정도밖에 성장을 못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대비해서 589%,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963%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 영업이익률이 1%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7%가 되면서 영업이익률은 무려 578% 가까운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3년 동안 회사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못 벌었었고요. 당연히 그럼 주가가 탄력도 없고 상승할 수 있는 힘과 모멘텀이 없었던 거지만 2021년에 굉장한 호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는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약간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침을 좀 같이 겪고 있지만 시장이 돌아선다고 했을 때 항상 소각주는 더 빠르게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좀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이 6년 동안의 어떤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사실 성장을 못했습니다. 0%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연평균 62%씩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81%,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47%. 그래서 CJ 프레시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이라는 외형 성장은 없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수익성 회복을 잘했고 그동안에 또 없었던 실적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이 회사의 또 실적 턴어라운드 투자하는 기업의 이야기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기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성장을 다 했습니다. 분기마다. 그리고 흑자 전환을 이제 순이익과 영업이익 주서 많이 했고요. 대부분 다 흑자 전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마찬가지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 4분기 때 영업이익이 4억 정도였지만 작년 영업이익이 54억이 나오면서 1200% 정도 성장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런 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들은 어떤 시장의 어떤 대외 변수 대비해서도 훨씬 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게 소학주의 중요한 투자 방법입니다. 여기 평균적으로 보시게 되면 재작년 영업이익은 거의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작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46억에서 47억 정도 되는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다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걸 분기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1분기, 이 1분기가 중요한 좀 투자 포인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분기 실적을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어떤 산업과 이 회사의 아이템의 분석만 된다면 이미 작년부터 투자를 해서 좋은 투자 성과가 있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재무안정성 지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50%가 넘은 적은 2020년 한번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30, 40%대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유보율도 같은 거 보시게 되면 회사는 유보율은 계속적으로 좀 감소하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1년에 다시 한번 유보율이 좀 높아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2020년에는 약150% 정도 됐었는데 유보율이 2021년에는 약 17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50% 이하에서 나름 잘 유지 관리가 된 회사였고요. 유보율은 감소세였지만 2021년에 다시 한번 그 비율이 높아졌다. 그래서 유동 비율 또한 감소세에서 여기 보시면 2020년에 67%까지 유동 비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76%까지 상승을 하면서 수익성 또한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신주인수건 부사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주인수건 부사채도 없고요. 그리고 전환사채도 없고 굉장히 좀 깔끔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기업을 바라볼 때 사업의 정기보고서, 뭐 분기나 반기, 그리고 사업보고서에 들어가셔서 증권 발행 현황을 꼭 체크하셔야만이 이 회사의 어떤 오버행 이슈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리 선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분기 EPS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모든 분기가 2021년에는 20년 대비해서 다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2020년에 분기 EPS는 계속적으로 좀안 좋았고요. 특히 4분기 때 굉장히 많이 안 좋았습니다. 결국에는 돈도 못 벌었지만 결국에는 수익성도 많이 안 좋았다. 거기에 지출도 더 많았던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2021년부터는 완전히 좀 환골탈태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기는 1분기 때는 약 50원, 그리고 2분기 때는 42원, 그리고 38원, 69원 정도로 좋은 흑자 내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연간 EPS를 21년을 20년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20년에는 적자 구간이었고요. 21년에는 흑자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마이너스 435원이었고요. 2021년에는 199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조금 전께 이제 20년과 21년을 비교했는데요. 이제는 연간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돈을 못 버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냥 깔짝깔짝하게 돈을 벌었다 말았다 그러다가 적자 폭을 더 키웠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이 회사가 좀 밀려난 부분도 있었고, 근데 2021년에 이따 뭐 다시 부연 설명드리겠지만 해외 쪽 고객 전방사가 많았는데 국내 고객사를 많이 늘리면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후공정 패키지 쪽에 대한 돈을 좀 벌기 시작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메모리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 모두 좀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2021년에는 돈을 확실하게 버는 기업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벌어보지 못한 돈을 벌었다라는 게이 실적 턴어라운드 투자하는 기업의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명품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코리아 서키트 FCBGA를 좀 요즘 공장 증설을 많이 해서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S펜, 거기에 이제 디지타이저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작년 3분기 때는 이제 폴드에 들어가서 좀 수익성을 많이 높였고요. 지금 이제 새로 출시된 이번에 하이엔드급 모델에도 들어가게 되면서 이 회사는 1분기 실적도 좋아질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스마트폰 GOS 이슈로 인해서 인터플렉스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이 회사를 실적이 굉장히 강하게 좋아진 부분도 분명 있지만 저는 이 상장되어 있는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인터플렉스와 이 기업 간에 서로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은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또한 어떤 이 계열사끼리 같은 업종 섹터에서 있는 회사끼리의 어떤 교류, 그거에 대한 시너지를 또 한 번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올해 이제 사업의 내용에서 그 공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모리 쪽이요. 전체 매출 비중에서 5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쪽은 약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주요 매출처나 고객사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삼성전자나 브로드컴이라는 미국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관련 주변 장치나 저장 장치를 들어가는 것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나 PC 쪽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21년 이 회사의 매출액 사업 부문별 비중입니다. 52%와 그리고 48%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2020년 사업의 내용을 좀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보시게 되면 비메모리 쪽 반도체 비중이 높았습니다. 62% 정도가 됐었고요. 메모리 반도체 쪽은 38% 정도 됐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회사의 이 매출액을 좀 보시게 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매출액이 메모리 쪽에서 성장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메모리 쪽도 살짝 성장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 회사의 결국 설명을 드릴 때 해당 기업의 핵심적인 한 줄 내용은 반드시 말하자마자 생각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메모리 쪽에 대한 고객사를 넓히면서 국내 매출이 높아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또 슈퍼리치의 좀 투자 격언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방식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얘기라서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건 사실 선물당이 사람잡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직감을 굉장히 많이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피터렌치는 그걸 무시하는 거를 스스로 훈련하는 게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기업의 펀드멘탈, 항상 실적 얘기 드리잖아요. 그렇죠? 펀드멘탈이 변하지 않는 한 그 주식은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주식이 아니다. 그래서 꼭 펀드멘탈에 좋은 주식을 사서 모아가자라는 피터렌치의 투자 격언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와 좀 같은 소학주 같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 채널에서 신대가 검색 후 친구 추가 또는 샵 3772로 신대가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아까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내일 신대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무료 강연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